나눔을 실천한다는 것, 꼭 넉넉해야만 할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것에서부터 행복도 시작되는데요. 자신의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고 17년째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아름다운 납세자라 부르는데요. 국세청이 선정한 2012년 아름다운 납세자 11번째 주인공.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서울시 공덕동의 한 설렁탕 전문점. 진하게 우려낸 사골 국물이 보기만 해도 구수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파 넣고 잘 익은 김치까지 올리면 밥 한 그릇은 그냥 사라지죠. 25년 동안 이곳에서 한결같이 설렁탕을 끓여온 김경만 사장. 무더운 날씨에 연일 불 앞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지만 정성을 다해 사골 국물을 끓여냅니다. 음식의 맛은 정성이라고 했던가요? 24시간 푹 우려낸 설렁탕 맛 또한 예술입니다. 아, 국물이 너무 담백하고 너무 이 집에 특이한 맛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한 15년 됐네. 맛이 장 안에서 제일이에요. 15년째 단골이라는 이 손님처럼 가게는 손님들로 연일 문전성시. 맛있게 드세요. 네. 정성스런 손길에서 나오는 설렁탕 맛도 맛이지만 이 가게가 유명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장님의 넉넉한 마음이었습니다. 종업원들도 많이 생각해주고 또 좋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또 여기 와서 식사 대접도 하고 가서 이렇게 하고 가서 또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틈틈이 설렁탕을 나눠주고 있는 김경만 사장.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통 넉넉한 마음이 아니고서야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저도 그 어릴 때 힘들게 자랐어요. 시골에서 그때 당시에는 보릿고기라 그래가지고 먹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나도 내가 어렵지만은 이 서울이라는 데는 와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아가지고 남을 설렁탕을 내가 직접 하니까 조금 도와준 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나눔이 어느새 17년째. 김경만 사장은 오늘도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활동부터 봉사활동까지 먼저 나눔에 살고 있는 김경만 사장. 하지만 그에게도 아무것도 돌아볼 수 없었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88년도에 서울을 왔는데 처음에는 참 고생도 많이 하고 몇 개월 노가다 다니고 우리 집사람은 네 아까 하나 사가지고 이제 장사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다가 이제 그 식당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설렁탕 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오래 배워가지고. 설렁탕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의 설렁탕 전문점까지 차리게 된 그. 어려웠던 시절 그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김경만 사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현동은 그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더운 날에 선풍기 없이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생각 외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선풍기라도 사서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4년 전부터 매년 10대씩 사가지고 이제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조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참 감동을 받았을 때는 좀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선풍기 한 대의 작은 정성이지만 김경만 사장 덕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김경만 사장은 자율방범위원과 청소년 선도위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온 것은 물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김경만 사장은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김경만 대표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애인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장애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쌀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성실히 하고 계셔서 그게 타의 모범이 되어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납세는 물론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온 33인의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상.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상이 바로 아름다운 납세자상이죠. 막상 받고 나니까 굉장히 큰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 내신 분도 있고 봉사도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신데 내가 과연 이걸 받아서 되나? 이 상을 나한테 줄 때는 앞으로 더 세금을 착실히 더 잘 내고 잘하라고 주는 상이 아닌가.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마을 주민들도 한결같이 입을 모아 칭찬을 하는데요. 주민들을 내 그 집 식구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감싸주고 좋은 마을 만들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 전 주민을 갖다가 항상 내 가족과 같이 여기고 불안해서 듣는 자세가 아주 확립돼 있다. 남의 귀감이 되고 또 거울이 되고 하는 분이 때 자격이 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 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김경만 사장. 그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